자,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3절에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 우리나라 문법으로 말하면 능동형과 피동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능동형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동형은 자기가 그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아주 중요한 동사의 그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 형태죠. 동사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동작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이제 수동태를 나타낼 때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28장 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들,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냥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하냐면 wise hearted, 지혜로운 마음이 된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곧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람은 원래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사람은 다 어리석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죄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인데,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나누는데, 어리석음을 그냥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죄라고 명시를 여러 번 합니다. 다양한 죄가 다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리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있죠. 자, 인간은 원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마음은 극도로 악하다, 지극히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마음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악해가지고 모든 생각, 상상, 그런 것들이 다 악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에서 너무 악하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원래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를 찍어내는 공장처럼 계속해서 악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 본래 상태입니다, 인간이. 자, 거듭났을 때 이 마음이 씻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 키를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혜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냥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좀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리석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이제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우리 출애굽기에 있으니까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 대해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파라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파라오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서 이집트로 데려가면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너의 손안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려서 파라오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파라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한 겁니다 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하셨고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요. 파라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9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분명히 밝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파라오가 아무리 이적들을 보여줘도 절대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널리 알릴 도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유명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다 안단 말이죠? 이 위대한 사건을 몇천 년 전 일인데 그 사건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 위대함을 위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파라오를 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치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파라오가 마음을 안 돌이켜요. 심지어는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걸 물려주시면 이 개구리 물려주시고 파리를 물려주시면 제가 가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날이면 마음이 바뀌어요. 자, 그걸 보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너무나 명확한 심판을 보면서까지 끝까지 완악하게 하는가? 일단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칼빈주의랑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놔서 인간은 정해준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사람이 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제 실제로 이제 모세가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적도 보여줘요.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가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22절에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안 했고 모세 말에도 경청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9장 12절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이때부터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시죠.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요. 자, 이미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이왕 완악하게 하는 김에 더 내가 완악하게 해줄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왕 너가 나를 대적하는 입장에 딱 섰으니까 나를 더 대적하게 해서 내가 더 큰
이적과 더 큰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순서이자 연관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17절 읽었잖아요.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할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라오가 아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겠죠. 일부러 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야. 너는 내 말씀 듣지 마. 내 말 듣지 마 하고 완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파라오는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수동태의 표현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완악하게 하시고 자 그것이 이 파라오에 대한 순서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예시를 든 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절 아까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줍니다. 자, 너희는 이 제사장직을 위한 의복을 만들어라.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롭게 하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지롭게 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키십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보라, 내가 단지파에 속한 아이 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함께 주었노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두의 마음 속에 내가 지혜를 넣어 주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만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출애굽기 35장 10절. 그리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마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라. 지금 왜 지혽게 마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냐고요? 자꾸 뭘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이라는 구약에서는 가장 큰 계시 중에 하나가 성막과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작업을 할 때 사람을 이용하세요. 사람을 이용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지혽게 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만들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35장 25절, 출애굽기 35장 25절도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여자들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여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실을 잡고 자신들이 잡은 것들을 가져왔으니 곧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종색실과 고운 아마실 모두라. 그러니까 각가지 옷을 만드는 사람, 실로 이제 옷감을 만드는 사람, 기구를 만드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 그때 부잘레엘과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부잘레엘과 아홀레압이죠. 주께서 그 안에 지혜와 명철을 두시어 누가 두셨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두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한 모든 분야의 작업으로 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일하였더라.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왜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사람을 주시는가? 첫 번째, 시킬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면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36장 2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모세가 부잘레엘과
아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사람을 저마다 불렀으니 곧 주께서 그 마음속에 지혜를 두신 자들이요. 그것을 행하는 작업에 나오려고 자 보세요. 그의 마음이 자신을 일깨운 모든 개개인이라 라고 돼 있어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일깨웠냐고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일깨운 거예요. 뭘 하려고? 그 작업을 하는데 나오려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일깨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원하는 섬김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당연히 시키실 일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임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 36장 8절.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성막에 작업에 종사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사람마다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종색실로 10장의 가림막들을 만들었으니 각자 정밀한 세공으로 된 그룹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었더라. 자, 그룹들도 만들고 장막들도 만들고 이제 쭉쭉쭉쭉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쭉 끝까지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 2판 나올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너무너무너무 방대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섬세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정교한 일이구나.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와, 근데 놀랍게 그걸 돕는 사람들 주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각각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각자가 보는 영역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다르고 보는 영역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는데 거기서 제안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아구가 들어맞을 만큼 그래, 이거지. 이거지. 그래, 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스타일로 제안했을 때 나오는 것과 저분이 저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것들. 또 이메일 교회를 보면은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을 이제 맡길 정도로 마지막 이제 교회이니까 봐주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을 가져서 그거를 IT 쪽으로 전환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5절을 보면요. 지금 이제 성막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재물을 취하라.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는 주의 봉헌물인 그것을 가져올지어다. 곧 금과 은과 노시오 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전제로 하신 게 뭐냐면 자원하는 이 성기를 먼저 받으셨어요. 자, 성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천을 만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각자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willing heart, 자원하는 자기 의지로 willing, 자원하다 이게 자기가 원해서잖아요. 이 자기 의지로 나오고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재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25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 나의 봉헌물을 취할지니라. 기꺼이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왔으니 곧 그의 마음이 자신을 일깨운 모든 개개인이요. 아까 전에는 말했죠. 자신의 마음을 일깨웠다. 그의 영이 자원하게 만든 개개인 모두라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이 자원하게 만든 거예요. 영이, 마음이 이렇게 자원해라. 너는 이 거기를 참여해라. 라고 만든 거죠. 그런 즉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에 주의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금에 속한 모든 성김을 위하여 또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가져왔느니라. 22절에 보면요. 남자들과 여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들을 다 받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 29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봉헌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게 만든 스스로 자원하게 만든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게 만든 모든 남녀가 저마다 모든 분야의 작업을 위하여 가져왔으니 그것은 주께서 모세 손을 통하여 명령하셔 만들어지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이 있다. 자, 성막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사람들, 그걸 통해서 그게 재료가 됐고 그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두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로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도 했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또 번역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죠. 믿음으로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했죠. 여기에 translate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요. 진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일에 자기 몸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혜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실 이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아 정말 그럴 때 정말 많이 느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서 안 된 거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것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세상 기업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라고 했죠? 세상 기업은 돈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강제로 시킵니다. 의무로 시켜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혜와 명철이 풍성하셔서 누구에게든 다 나눠주실 수 있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신데 더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보물을 갈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잠언 2장에 3장에 이렇게 보면 이 정말 보물 찾듯이 찾으라고 이걸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더 찾고 더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책이죠.
솔로몬이 역사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쓴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쓰신 책이죠. 잠언 23장 26절 보면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이제 재밌고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7절을 보면요. 자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 몸을 헌신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진 재료가 성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에 족하였으며 또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든 넘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돼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만들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엄청 공감해요. 잘 말했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빚쟁이처럼 매일 더 주세요. 더 교회할 거 주세요. 더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빨리 줘야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을 그냥 몇 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한 수십 번씩 계속 하시는구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 주셔가지고 진짜 넘치게 이렇게 해주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낍니다. 교훈은 이거예요. 결국 이들이 다 동참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가장 큰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심 장소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고정이 돼서 지어지는 것뿐이에요. 형태나 이 계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성막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막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성전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명철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을 정말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죄가 많고 어리석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가진 재능이나 가진 은사가 적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그런 죄인이나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것들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르시는 일들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릴 때, 저희 몸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저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몸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섬겨 나갈 때 점점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더더욱 체험하고 깊이 공감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 미천한 이 죄인들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침례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산판이 잘 나오고 출간되고 인서서에서도 잘 출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이 땅에 바른 말씀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하신 그리고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